하루에 한잔 건강 주스입니다. 온 가족 건강도 챙기시고 다이어트도 되고 만들기도 너무 쉬워요. 꼭 이렇게 한번 만들어 드세요. 사과 반쪽만 썰어서 넣어줄게요. 사과 껍질에가 영양분이 많으니까 껍질하고 함께 썰어서 넣어줄게요.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이렇게 씻어주세요. 블루베리 넣어주시고요. 물에다 식초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고요. 식초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살짝만 이렇게 담궈 주시고, 흐르는 물에 손으로 이렇게 살짝 씻어주시고요. 헤일은 잎이 적어서 두세 쪽 이렇게 손으로 찢어서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헤일은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이 풍부해서 간 기능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좋고, 눈 건강에도 좋고, 정말 우리가 건강식으로 꼭 먹어야 할 그런 식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손으로 잘게 찢어서 넣어주시고요. 요구르트 두 개를 넣어줄게요. 뚜껑을 덮고 갈아줘 볼게요. 몇 번만에 쉽게 갈아졌네요. 따라 볼게요. 색깔도 예쁘네요. 맛을 한번 볼게요. 비율이 딱 알맞아서 그런지 너무 신선하고 한 모금 마셨는데도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블루베리는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푸드 중에 하나로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또 눈에도 좋고 비타민C가 풍부해서 온 가족이 이렇게 하루에 한 잔으로 건강도 챙기면서 다이어트도 되고요. 하루에 한잔 건강 주스 만들기도 쉽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